김하인쌤의 자기 전 중개사법 한 문제 시간입니다. 오늘 행정처분 문제입니다. 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, 즉 절등치죠? 근데 절등치가 아닌 거네요. 1번, 개공인 법인의 해산, 사망 해산은 절등치 사유죠. 2번, 거짓된 방법으로, 즉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에도 절등치입니다. 3번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도 절등치입니다. 4번 개업공인사가 다른 개공의 중개보조인이 된 경우, 즉 이중 소속도 절등치입니다. 5번 개공이 천막 등 이동 용이한 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. 이건 임등치라고 써 있죠. 이게 임등치라 절등치가 아니죠. 정답이 5번입니다. 그 행정처분 같은 건그 유튜브 채널에서 저절로 외워지는 암기사항이거든요. 그 반복해서 꼭 외우셔야 됩니다. 정답은 5번입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. 편안한 밤 보내세요. 굿밤.